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쌍용의 자부심 체험&W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킬로, 단순 교체는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인 체험&CW600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일단 저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건데요. 네, 전면부 보시면은 이제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부 그릴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전에 체험에는 이렇게 가로 그릴만 있었는데 이 중간에 한번 살짝 나눠놓은 조금의 디테일을 조금 더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면부 이미지가 조금 뭔가 다르다,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이 그릴의 이런 조그만 포인트 하나로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트 같은 경우에 정말 쌍용에서 힘을 많이 줬어요. 이 라이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 색깔 베젤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라이트에 힘을 많이 줬다, 라이트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많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면 보시면은 전면 센서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롬도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죠. 되게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을 많이 표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휠, 네, 일단 사이즈가 19인치입니다. 네, 19인치인데 차체 크기에 비해서 그냥 딱 맞아 보이죠. 그만큼 정말 덩치 큰 그런 차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 상태는 네, 한 70% 정도 남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휠에 전체적으로 기스가 많이 없습니다. 되게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관 관리는 정말 잘하셨어요. 네, 지금 앞에 휀더, 그리고 앞에 도어, 뒤에 또 뒤에 휀더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기스가 나면 더 많이 티가 나고 문콕이 있으면 더 많이 티가 나는데 정말 깔끔합니다. 되게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뒤에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뒤에 타이어도 동일하게 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앞뒤 다 지금 미쉐린 타이어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뒤에 보시면은 뒷부분이 일반적인 체험&W보다 확실히 좀 더 많은 디테일을 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체험&W에서 뉴 체험&W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트렁크 라인까지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된 모습, 그리고 디테일을 많이 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 그냥 옆으로 그냥 던져놔도 돼요. 네, 정말 공간적으로는 확실히 국산 대형차 중에서 제가 보기엔 체험&W 트렁크가 제일 커 보입니다. 네, 옆으로 공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어가지고 골프백뿐만 아니고 웬만한 낚싯대도 옆으로 그냥 실릴 정도의 그런 크기가 나오고 있고요. 뒤에도 지금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전체적으로 옵션 쪽으로는 부족한 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쪽도 지금 외관에서 뒤에 휀더부터 앞에까지 그냥 옆에서 봤을 때 네, 문콕, 기스 안 보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 관리는 정말 깨끗이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눌러보셨으니까 실내 관리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되게 정숙하고 진동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쌍용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좀 많이 사용했어요. 네, 우드 그레인과 이런 부분에도 지금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알루미늄을 많이 써가지고 되게 실내에서 고급스럽다는 느낌 많이 드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옵션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운전석 조성은 당연히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감도 되게 부드럽고 되게 폭신한 느낌 많이 들고요. 핸들 같은 경우에 핸들은 전동식 텔레코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앞뒤 다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전동식 텔레코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에도 버튼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이제 화면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모드 버튼, 그리고 음성인식 버튼과 뮤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기로 보시면은 CD 플레이어에서 트랙을 조정할 수 있는 버튼과 볼륨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거기에 이제 패들 시프트 버튼이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패들이 아니고 그냥 시프트 업 다운으로 그냥 버튼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은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되게 아날로그 틱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LCD 창 조그맣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트립을 조정하는 버튼은 또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면서 이 정도면 뭐 불편하진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로 보시면은 일단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 제가 설명 못 드렸네요. 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이쪽으로 따로 레버식으로 빠져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패스 그냥 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게끔 네, 사용할 수 있는 룸미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내비게이션하고 모든 이제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중앙에 LCD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내비게이션부터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깨끗이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모드 버튼 눌러서 이제 차량까지 모든 거를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LCD 창으로 보시면 되는데, 위에 보시면 하만 카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디오가 하만 카톤의 8인치 시스템으로 들어가셨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만 카톤 하면은 일단 되게 고급 스피커죠. 그래서 노래 듣고 하시기엔 되게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좀 특이해요.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인데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버튼이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게 뭔가 해서 저희가 눌러봤어요. 네,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서 약간 무풍 에어컨 같은 느낌으로 여기에서 바람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손 대고 있으면 좀 참기가 느껴지는데,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이제 승객한테 바람이 간다기보다 좀 간접적으로, 네,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시거 체크하고 USB 버튼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커플더 두 개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제 중앙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체험엔 W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없기 때문에 이쪽 버튼은 좀 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한번 보여드렸고, 뒤로 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는데요. 뒷자리 공간이 확실히 프리미엄해요. 네, 일단은 위에 여기가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 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LED가 총 몇 개예요? 한 10개 정도의 LED가 들어가 있는, 네, 뒷자리 이제 일단 룸 라이트와, 네, 조명등과 그리고 뒷자리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 다 있습니다. 되게 좀 프리미엄한 느낌 많이 들고, 일단 저 화장, 지금 조명빨 좀 봤죠? 네, 되게 밝아요. 그리고 뒤에 지금 원래 없었던 이런 TV를 전차주분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기 때문에 DMB 기능이 안 되지만 외부로 나가면은 DMB 기능까지 되는 이런 TV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자리 공간은 정말 상당합니다. 되게 정말 넓은 공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뒷자리도 열선까지 전체적으로 되게 프리미엄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나가서 총평 한번 해드립니다. 네, 총평에 앞서서 이렇게 엔진룸 한번 열어봤는데요. 확실히 엔진룸 커버만 봐도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안에를 어떻게 볼 수가 없네요. 네, 일단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켜놓은 거 맞아요. 엔진 소리는 진짜 정말 정숙하고 진동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되게 엔진 쪽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지고요. 일단 이거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세요. 보시면은 이쪽에 체험앤 조립 팀장하고 제주 QC 팀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약간 좀 벤츠 AMG 느낌 들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으로 자신들의 이제 이름까지 적어놔서, 네, 좀 뭔가 좀 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차량 간단하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자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킬로, 단순 교체한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뉴 체험앤 WCW600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 확실히 화려하죠. 라이트에 힘을 정말 많이 줬어요. DRL부터 해가지고 되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관 실내할 것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큰 크기에도 32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고, 저희 이 차량 이외에도 혹시 더 많은 차량들 많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